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래 이제는 대림일동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한울타리 조롱박 수세미 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이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대림일동 주민들에게 흥겨운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축제 현장 이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림 어린이 공원. 평소 한적했던 공원이 천여 명의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림일동 마을 만들기 사업단이 개최한 한울타리 조롱박 수세미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국악 공연과 난타, 노래 자랑 등 화려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지고 축제를 찾은 주민들의 흥을 더욱 돋굽니다. 한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조롱박과 수세미가 엉클어진 멋스러운 터널이 눈에 띕니다. 문화, 여가 공간이 부족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힘을 합쳐 조성한 조롱박 수세미 터널. 이날 축제를 찾은 대림일동 주민들은 다른 동네에서는 찾기 힘든 아름다운 휴식처와 축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터널도 조롱박 터널도 있고 이런 행사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동네는 행사하지 않은 것을 저희 동네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 주민과 화합이 첫째 단결이 잘 되고 이웃 주민 상가들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서로 엉클어진 조롱박과 수세미처럼 주민들의 화합으로 하나된 대림일동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조롱박이 줄렁줄렁 이게 어느 서울시에서 이렇게 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어울려 사는 그 지금 현재 우리 대림일동 아니라 영등포 우리나라 전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목적을 두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축제는 대림일동을 대표하는 마을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비호입니다.